안녕하세요, 수기다입니다. 오늘은 미노의 로켓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노래는 번역하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노래의 의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노래 메시지는 로켓을 타고 위로 더 높이 간다라는 것이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노랫말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일, 자신의 분야, 더 정확히는 이 대중음악계에서의 그 정상, 그러니까 최고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 노랫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물이 올랐어, 요즘 하는 건꼭 쉬인 듯해 귀신이라는 이제 제일 첫 번째 문장부터 굉장히 사실 번역하기 굉장히 힘든데, 물이 올랐다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 최고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귀신 쓰기다라는 말은 사람의 수준을 넘어선 특별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물이 올랐다라는 표현과 귀신 쓰기다라는 표현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주 특별한 상태라는 건데, 그게 이제 요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요즘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이제 가수로서 무대 위에 올라가는 일. 거죠. 그는 이제 뒷부분의 가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무대 뒤에서 기도 후에 하는 건 빙의. 이때 빙의라는 것도 귀신 쓰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대 뒤에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서 나는 마치 귀신에 쓰인 듯 굉장한 능력을 발휘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최고다라는 거죠. 그 다음 가사도 굉장히 흥미롭죠. MINO 발음에 된소리 없어도 된 놈이지. 이 된소리라고 하면 목을 긴장시켜서 내는 소리를 말해요. 끄, 뜨, 뿌, 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는 소리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소리는 굉장히 강하고 센 소리. 그런데 MINO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약한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내 이름은 부드럽고 약하지만, 나라는 사람 자체는 된 놈, 굉장히 강하고 센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다음 가사와 연결이 되는데요. But 쉬운 이름, 돈 줘도 못 불러, 이지 이지. 이 사실 민호라는 이름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흔한, 또 많은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비록 내 이름은 굉장히 쉽고 흔한 이름이지만, 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서 나를 출연시키려거든 뭐 돈을 많이 줘도 쉽게 부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최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은 이 뒷부분에도 나오는데요. 아폴로를 빨어, 그래도 안드로메다로, 약한 놈들 앞에 암스트롱, 중력이 날끌어도 넌안 돼, 어그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결국 이제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이제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간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가져온 건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내가 암스트롱이고, 너희들 어그로들이 아무리 나를 깎아내리고 끌어내리려고 해도 나는 가장 먼저 정상의 달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제 아폴로를 빤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왜 빤다라고 표현했냐면은, 한국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많이 먹는 이제 과자 중에 이 아폴로라는 과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빨대처럼 생겨서 이렇게 빨아먹는 과자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노래에는 자신의 어떤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과감하게 또 강하게 드러내는 힙합의 아주 전형적인 곡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주 매력적인 그런 노래예요. 제 리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